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중 목사입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네, 이제 38장부터 그 기나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아주 쉴새 없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욥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질문해 오신 그 질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죠. 네가 이 세상을 지어봤느냐? 네가 이 우주를 설계할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우주가 얼마나 큰지 네가 짐작이나 할수 있겠느냐? 네가 광야에 비를 내릴 수 있겠냐? 그런 질문 앞에서 그런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 사실은 내가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구나라고 그런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막 말싸움도 하고 말대꾸도 하고 또 논쟁도 했는데, 지나고 보니 내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끄러움을 겪어야 했던 순간. 그리고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그렇게 부단히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그런 허무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그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어떤 대꾸도 할수 없는 오롯이 나의 한계와 무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순간, 아마 한 번쯤은 느끼셨을 겁니다. 예, 푸조물인 우리 인간은 이제 그런 순간을 그런 피해갈 수가 없죠. 사실 한 번쯤은 이제 겪고 살아갑니다. 욥이 아마 그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겠죠. 그런 실존적 한계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 손으로 제 입을 가립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욥처럼 아무 말도 할수 없는 그런 실존적 한계를 경험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리와 야단이라는 그런 피조물, 한낱 피조물의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그 피조물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욥을 포함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피조물에 대해서조차 진실로 아는 게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위치를, 인간의 자리를 재배치하고 있다, 재배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물의 그 주인, 만물의 중심에 놓는 아주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죠. 자신들을 무대의 중앙에 올려놓고 이 우주 만물과 자연, 피조물,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무대 장치나 하나의 배경점으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 사실이고, 또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치켜 세우고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을 일컬어 신인간, 즉 호모 데우스라고 그렇게까지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역사적 특성을 잘 파악한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 교수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 다음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집필해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호모 데우스 신인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신을 신의 자리까지 위치시킨 인류는 정말로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뤄낸 듯 보입니다. 인공지능도 개발했죠. 그리고 화성에 탐사선도 보냈습니다. 또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인간의 정신적 또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즘 그런 뭐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말도 등장했죠. 그 트랜스 휴머니즘을 통해서 생명 연장의 꿈도 실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혜택도 누리고 삶이 풍요로워진 것은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만물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혀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인간은 한계를 극복하는 존재라고 모두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혼돈의 괴물,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리워야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저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참 참혹하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휩쓸고 돌아다니는 사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과 하늘, 바다가 정말 이 지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고 병들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수많은 피조물들이 정말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고 고통받고 또 착취당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 놀던 그 하천, 저는 어렸을 때 대전천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더 이상 하천에서 수영할 수가 없고 하늘은 미세먼지로 뒤덮여 우울한 하늘이 계속 연출되고 있죠. 마음껏 자연을 착취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만이 중요하다는 인간 중심주의가 결합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사지로 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폭풍과 바람 속에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서 가끔 불편한 마음을 안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내가 창조한 이 하늘과 바다를 왜 더럽혔니? 너는 이 하늘을 조금이라도 맑게 할수 있니? 너는 내가 창조한 리워야단이 멸종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너는 네가 뭘 안다고 앞에서 말도 하고 떠들어대지만 이 벌들과 나비, 개미와 동물들을 나처럼 아끼고 돌보살필 수가 있니? 너는 이 지구 우주 만물이 너의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것임을, 나의 소유임을 알고 있니?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는 깨닫고 있니?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것만 같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무 말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으로 무지하고 부족하고 욥의 고백처럼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무언가 해본다고 하고 무언가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 유익하지 못한 일들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 한계의 투성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아무런 대답도 못하게 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게 꽁꽁 묶어서 우리를 구석 언저리로 내몰아서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깨닫게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욥은 참으로 복된 인물입니다. 고난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진정으로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저는 또 어김없이 우리 대전역에 있는 노숙인분들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청주에서 꽃집을 운영하시는 그 영화 자매님이 한 20에서 30송이의 꽃을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포장해 주셔서 그 꽃을 들고 노숙인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 더운 여름날에 무슨 꽃이냐라고 벌써 꽃이 시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면박을 주었습니다. 듣고 보니 저도 맞는 말 같아요. 그냥 도시락하고 물품하고 필요한 뭐 라면, 뭐 양말, 팬티 이런 거 전해드리면 되는데 제가 괜히 일을 벌렸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자리에 가서 제가 꽃한 송이를 이렇게 우리 거리의 어르신들에게 한 송이씩 건네어 드리니까 그 어르신들이 웃기 시작하는데 그만 그 대전역이 환한 미소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미소를 보면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깨닫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 소명,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다 다른 자리로 우리를 또 각기 다른 달란트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를 찾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아무리 그 황무지 같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꽃밭이 되어지는 또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은혜 넘치는 자리를 또 만들어 가시고 또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이 인도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길 그런 은혜 넘치는 사람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또 기도합니다. 네, 오늘 아침 묵상은 또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인사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